내장 지방이 증가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. 인슐린 저항성이란 포도당을 연소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. 이는 곧 당뇨병으로 이어진다. 또 내장 지방이 많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과 중성 지방은 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줄어 고지혈증이 발생한다. 이 상태가 지속되면 치명적인 질병의 하나인 심근경색, 뇌졸중이 생길 수 있다. 그뿐만 아니라 암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.